광주의 한 사립여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통지서입니다. 지난 6월 이 학교의 3학년 학생이 다른 반 학생 5명으로부터 신체적, 정신적 상해를 입었다고 적혀 있습니다. 가해 학생 5명은 전학 처분과 접촉, 보복행위 금지, 출석 정지, 사회봉사 등의 징계를 받았습니다.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과 학교 복도에서, 급식실에서 계속 마주쳐야 했습니다. 가해 학생이 신청한 학폭위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지면서 전학 처분이 취소됐기 때문입니다. 고3이라는 게 이유였습니다. 학교 측의 대응도 가관입니다.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이나 보복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가해 학생을 관리 지도할 책임이 있는데도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. 하나가 마주치는 걸 그것을 어떻게 할 거니까. 그러면 저희들이 따라다녀야 될 거예요. 코앞으로 다가온 대입 준비를 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이지만 피해 학생은 학교를 가는 것조차 두렵습니다. 오늘 아침에 학교를 안 간다는 거예요. 나 학교가 싫고 어저께도 계속 기회를 갖다가 이렇게 몇 번을 맞췄나 봐요. 기회를 볼 때마다 이제 막 째려고 다니니까 지가 피해자네 되는지. 당시 집단폭행으로 20일 넘게 병원 신세를 진 것도 모자라 심리치료까지 받고 있는 피해 학생. 교육청과 학교 측의 안일한 대처에 또다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떠안고 있습니다. KBC 정의진입니다.